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워낙 모터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자료 같은 걸 많이 찾다 보니 책임님에 대한 TV 자료, 그다음에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뵈는데 잡지에도 나왔던가요? 네, 그래갖고 다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그 잡지 예전에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네,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전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한 30년가량 근무를 했고요. 1992년도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서 차량 시험 평가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4년도 마문리 쪽에 레이싱 엔진을 시험 평가하는 부서가 있어서 이제 스쿠퍼, 티뷰론이라든지 알파 엔진하고 베타 엔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어요. 엔진 시험도 하고 자개발도 하고 한몇년 일을 하다가 영국 그 모터 스포츠 디벨로먼트 MSD라는 회사로 이직 제의를 받고 1990 8년도 하반기에 약한 3년 정도 이제 월드컵 때 재입사를 했어요. 이제 남양연구소 파워트레인 센터에 와서 이제 WRC라든지 이런 그 고성능 엔진하고 이런 그 레이스용 엔진들 주로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그 부품을 개조한다든지 샤시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 뭐 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고 2019년도 정도에 이제 고성능차 사업부가 생겼어요. N 관련된 상품하고 기획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그런 그 업무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체리님께서 이제 하셨던 이력을 한번 쫙 봤는데 대회에 직접 드라이버로서 아, 참가하셨다는데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가를 아, 예. 하셨는지. 학교 다닐 때부터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 르망 레이스 이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외부에 이런 동호회들이 있어요. 자동차 동호회. 제가 그때 속했던 팀이 그 토바 레이싱 팀이었어요. 그 비포장 이런 경기도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온로드가 없었어요. 아스팔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비포장이었거든요. 제가 뭐 징카나 우승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레이싱 이런 관련 쪽에 더 깊숙하게 저도 이제 발을 담그게 된 거죠. 너무 이렇게 막 쌓여있으니까 막 풍기가 느껴지는데.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때 기억을 한번 다시 되새기게끔 저희가 뭐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제 한참 29살 때 맞을 때. 근데 저는 이제 그 현대차 소속으로 해서 따로 나간 거고요. 나머지 두 분들은 개인 소속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사내 이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이런 쪽 사람들하고 다 조인트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거든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신 거죠. 3박 4일간 이 비포장을 달린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그쵸. 거예요. 저녁 되면 이팔 근육하고 이 온몸이 그냥 두들겨 맞은 것처럼. 지금 이 정도 내려오는 게 시속이 1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쑥 나서 쿵 떨어지게 되면 막. 이, 뭐, 목 경추 충격부터 해서, 아우, 참, 그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또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이 문을 열고 달릴 수가 없어요. 에어컨도 틀지 못하니까, 실내 온도가 거의 막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는 이런 게안 되게 되면, 아우,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합이었죠. 근데 저때 당시 저 차는 호주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바디쉘을 보내서, 호주에서 이제 그 롤케이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엔진은 이제 마북리에서 좀 서포트 해갖고 뭐 엔진 무빙 게 트레인, 밸브 트레인 이런 것들 다 개조를 해갖고 이슈하고 이런 거 해서 다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랠리 팀을 꾸리게 되게 되면 보통 한 5대 정도 만들어요. 두 대가 이제 예를 들면 A 나라 가면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뭐 다음 달이다 그러면 이 다른 차가 이두 대가 또이 B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A 나라 간 차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수리도 하고 그래서 차 중간에 하나 파손됐다 이러면 굉장히 난감해요. 근데 뭐차다 망가져도 한 이틀 만에 다 고쳐냅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노트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달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방 통행으로 들어오는 그 자전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블라인드잖아요. 거기서 이제 받쳐갖고 이 자전거 날아가거든요. 어쨌든 잘 수습이 돼서 이렇게 잘 했는데 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경기를 앞두고 굉장히 그 약간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코너에서 또 혹시 뭐 소가 나올지 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랠리를 좋아하셔서 일본에서도 코드라이버로 몇번 하셨어요. 그래요. 홋카이도 쪽 JRC 지역 경기로 나갔었고요. 그래서 홋카이도 WRC
급까지는 아니고 그 중부 지방 쪽에서 저는 코드라이버로 했었었고요. 저도 이제 한국인 드라이버들 누가 있을까, 코드라이버 누가 있을까 찾다가 저도 그때 채진이 알게 돼가지고 지금 뭔가 느낌이 되게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이상합니다. 예. 예, 약간 그냥 글자로만 봤던 사람을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기 나오시던 분들은 이제 한때 그 국내 영종도에서 이제 오프로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경쟁 상대. 그 제가 나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다 만든 엔진을 그 스쿠프에 탑재해서 경기에 나왔거든요. 예. 엔진 내구력 시험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오프로드 그 경기장에서 직접 다 확인을 다 합니다. 이제 랠리 드라이버한테 또 필요한 거는 미케닉 지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미케닉이 없는 장소에서도 트러블이 나면 그럼요. 그 그걸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뭐 무슨 뭐 정기적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현대뿐만이 아니라 뭐 쌍용은 이제 다카렐리를 나갔고 네. 기아는 이제 세피아로 네, APRC에 나갔고 대우의 시에로도 아프리카랠리라는 데 나왔었던 네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혹시 그때 막 라이벌 관계가 있었나요? 그때 세피아는 예. 제 경쟁이었어요. 완전히. 그때 저는 엑센트로 나왔고 경쟁은 세피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피아는 그때 박경용 씨가 드라이버였고 저는 이제 그 엑센트 드라이버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현대기아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이었어요. 네. 쌍용 사실 뭐 다카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 상대라든지 뭐 우리가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큰 부심이 없었어요. 마분이 재직 시절 때는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경쟁 상대였어요. 그때 스쿠프 터보하고 네. 그 콘코드의 그 쌍벽을 이뤘죠. 예. 웨인벨이 저때 엘란트라 이때부터 저희하고 인연이 돼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 뭐 재정적으로나 이런 거 많이 도와줬죠. 그때 탑재된 엔진을 그때 제가 했는데 그 시리우스 엔진이에요. 1.6 DOHC. 그때는 이제 미쓰비시 엔진이었죠. 네. 그때는. 티비론이 이제 저 당시 굉장히 하대. 저도 그때 당시 티비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티비론은 거의 개인 차였지만 시험 차였어요. 모든 파워트레인을 거기에 다 개인 차에 다 그냥 탑재를 해서 다 평가를 하고 참 그 애정이 깊은 차입니다. 네. 티비론 차.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다 차에다 들어갔어요. 그때 머플러 튜닝, 휠 튜닝, 네. 뭐 타이어 인치압, 쇼값 쇼바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때 기압이 변경해서 다닌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전단 기압이부터 해서 그 종감속 기압까지 다 변경을 해갖고 제 차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어요. 저 차 중고 매물 나오면 사겠다고 하는 애들 거의 팩토리 튜닝 수준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왔어도 그 차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대가 이제 WRC를 이제 티비론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좀 MSD라는 회사가 이제 붙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하는 회사였는지랑 어떻게 현대랑 연결이 됐지? 라는 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SD 회사는 지금 그때 당시 영국계 회사고요. 네. 그 런던 북부 밀튼 킹즈에 소재한 모터스포츠 관련된 네. 용역 그런 쪽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차도 만들고 뭐 레이싱 경기 이런 거 참여하는 전반적인 거 모두 핸들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접촉하게 된 계기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본사 마케팅 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 회사를 뭐 발굴해서 집용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소속을 옮겨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몸담고 이제 그 엔지니어 생활을 한 거죠. 티비롱 개발부터 그 엔진 이런 것까지 모든 전 과정을 거의 다 봤죠. 제가 있을 때 드라이브가 케네스 에릭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리스타 맥네이가 있었고 웨인벨이 있었는데 사실 알리스타 맥네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케네스 에릭슨하고 그 웨인벨 두 체제였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하던 이 경기다 보니까 그 웨인벨이 호주에서 하던 실력하고 이 유럽 실력하고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에릭슨은 성적을 잘 내요. 성적을 잘 냈는데 웨인벨이 조금 이렇게 궁합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서 이제 드라이브 체인지가 돼서 이제 알리스타 맥네이가 이제 영입이 된 거거든요. 예. 투카 체제로 이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예. 티브론에 들어갔던 엔진 베타 엔진이었어요. 베타, 예. 예. 베타 2.0 엔진이었고 출력은 한 270마력 정도. 265에서 270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노멀이 베타가 한 150,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타가 롱 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레이스에 하긴 분리해서 조금 그 스트로크를 줄이면서 이제 배기량을 약간 늘려서
네. 약 2000cc가 안 되거든요. 안 근데 그게 1998 정도로 만들어서 엔진을 좀 더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네. 그 최고 회전수가 아직도 기억하는 8250rpm이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 카랑카랑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엔진 해봐야 2000cc들 최고 맥스 RPM이 5500 정도였잖아요. 그걸 8000을 넘겨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죠. 사실 베타 엔진이 개조빨이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먹힌 엔진이었어요. 뭐 실린더 블럭도 무겁고 주철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레이스하기에는 그닥 적합한 엔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출력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터보도 다 없는데 없는데도 터보 네. 뭐 저도 직접 그때 터보를 달아봤어요. 터보 달아보니까 400마력이 나오더라고요. 터보 차도 좋지만 뭔가 네. 그런 NA에 밀어붙이는 그런 소리가 저는 좀 더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때 그 뭐 저도 이 차를 직접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도 운전을 제가 해보고 그랬는데 슈켄샬 변속기에 이 딱 그 변속될 때 그 쾌감이 이 8250rpm에서 탁 하는 이 느낌이 그리고 다음 시프트 하고 이럴 때 느낌이 굉장히 뭐라고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춘천에서 한번 쇼런을 했던 걸로. 아, 네, 그럼 했어요. 예. 예. 그때 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이 차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 춘천 오프로드 경기장. 네네. 제가 거기서도 경기를 실질적으로도 했고, 그리고 이 차를 제가 딜리버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변속기고 슈켄샬들은 일반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맡아서 이제 이 차를 거기 가서 갖다 놓은 거죠. 그때 이게 아마 국산차랑 같이 이게 섞여서 한번 다닌 적이 있을 거예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고요. 이제 F2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F2 에볼루션이 나오는데 혹시 개조가 많이 됐나요 그때? 이거는 그 그냥 팬더가 노말이잖아요. 네네. 이 에볼루션 그거 틀려요. 팬더 뭐 다 이렇게 새로 다 제작이 다 돼요. 이제 그 와이드 팬더라고 해서 네. 그런 쪽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론트 팬더 이런 게 보면 약간 도톰하게 일본적인 틀려요. 네. 풍동 쪽이나 이런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고. 저도 사실 에볼루션이 더 이렇게 탐스럽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 빨간색 잠바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이 잠바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팀복이었는데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에릭슨하고 이렇게 뭐 영국 웨일즈나 했는데 쉐이크다운 테스트를 가면 제가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서 이제 필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에릭슨 저 친구 옆에 차를 제가 이렇게 타보면요 아주 거칠어요. 거친 황소예요. 너무너무 운전을 너무너무 거칠게 해요. 그냥 그 이 웨인베라고 운전하는 그 자체 이 스킬 자체가 완전 틀려요. 예. 근데 뭐 케네스 에릭슨 야 조금만 회전수 조금만 더 풀어달라. 근데 뭐 야 200rpm만 더 풀어달라. 그럼 자기 뭐 1초 땡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저희 엔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엔진 내구력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런 뒷담화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싶었어요. 네. 이때 당시 이제 현대라는 이제 한국 브랜드로 참가를 했을 텐데 혹시 다른 뭐 메이커나 아니면 팬들의 반응이 그때 어떤 이 베르나 때 말씀하셨죠? 티비론부터 말. 예.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글로벌 모터스포츠의 그 초보 자격이었어요. 네. 수바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쪽 애들이 거의 저 랠리 시장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초보격인 이 현대자동차가 그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컸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올 수도 없고 특히 베르나 때. 베르나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했어요. 사실 저 엔진을 현대에서 개발을 전적으로 다 한 건 아니고요. 네. 영국의 마운틴이라는 엔진 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공동 개발해서 만든 건데 저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죠. 왜냐면 2리터에 터보 붙여서 한 330마력 정도 나왔고요. 6속 그 시퀀셜 미션을 썼죠. 변속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트러블도 많이 겪었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엑스트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MSC 근무했을 때 당시 바로 옆에 워크샵에서 껍데기를 한국에서 받아오면 샌딩 작업을 다 거쳐갖고 이렇게 롤키지부터 하는 그 과정 싹 다 봤거든요. 근데 저 차는 그때 저희 당시로 외부인한테 팔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 그런 차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중고차 사이트 가끔 올라오던데. 네네. 레전드 랠리였나요? 거기서도 뭐 계속 현역으로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살려면 한 6, 7억 정도 주셨어. 중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2억 정도였습니다. 중고차로는. 예. 저도 솔직히 2억 있다 하면은 시내 주행도 맨날 하러 가고 좀 툭하면 타러 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 모터스포츠 역사에 뭐 흑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흑역사라는 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초석이 있었으니까 그럼요. 다시 현대가 또 랠리에 참가하기도 훨씬 쉬웠을 거고요. 말씀 잘하셨네요. 만약에 그때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의 그 고성능 N 그 브랜드는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저희가 성적을 잘 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저 베이스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약간 진짜 이해를 이따 예전에 내가 다 봤던 기사들이네. 아, 웨인벨 선수는 참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의 참 처음에 초석이었죠. 네. 이분이 처음에 장장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점점 발전돼서 이렇게 진짜 저분이랑 그 미국의 로드 밀렌 그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요. 아, 로드 밀렌은 그때 힐크라임 그거 할 때 스쿠프. 예. 예. 그 스쿠프를 제가 그 울산 연구소 있을 때 제가 관리를 했어요. 헐! 예. 이제 로드 밀란에서 만든 그 스쿠프가 이제 경기 끝나고 그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걸 이제 울산 연구소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 촬영 주행심장에 갔다는데 이거 누가 관리할 거냐 했더만 제가 손들었죠. 저요! 저요! 그래서 항상 그 차를 제가 관리하고 제가 타고 그것도 하고 타셨군요. 많이 막 이렇게 개조 해놨더라고요. 예. 직접 다 타봤어요. 이때도 제 사진이 있었네 이거. 야, 이 사진까지 정말 아레시 랠리그. 오, 이 사진도 있네. 오, 신기해. 보긴 본 것 같은데 야, 이게 있었구나. 제가 한때는 그 인터크루 팀에도 활동을 했거든요. 예. 박정용 씨하고 이제 막 예선 1, 2위 다투다가 내 차 폐차되고 박정용 씨 차 반파되고 막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해외 경기 나가기 전에 올뱅크 팀에 잠깐 몸 남아서 오프로드 전문만 했거든요. 아~ 네. 아, 이 자로 진짜 귀한 너무 낯익은 분들이 계셔서 아~ 네. 이게 도서관에 책이 이제 매달 이렇게 오토스포츠 이런 것들 모터 매거진 들어오면 네. 늘 제가 1번으로 그걸 맨날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그때 당시 기사 이런 거 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양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없었죠. 네. 없었죠. 아마 이게 그 울산 현대차 박물관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차요. 말씀하셨던 아까 파이크스피크 나왔던 스쿠프랑 그 다음에 웨인벨 엘란트라 그 두 대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네. APRC 때 그 웨인벨 선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때 이제 그 저희가 현대 랠리 스포츠라는 네. 그걸 그 썼어요. 웨인벨 선수가. 네. 와, 여기 스타트에 있으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출발선에 딱 서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들려요. 쿵쾅쿵쾅한 게 들려요. 딱 이 앞에서 이제 깃발 딱 내려오면서 네. 하거든요. 그때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해. 일단 먼저 빨리 출발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출발하기 전에는 지옥이었어요. 네. 딱 출발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터하고 한 몸이 돼서 이제 막 하는데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긴장이 많이 돼요. 그때 이제 현대 랠리 스포츠 팀에 이제 같이 이제 뭐 서포터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북리 연구소에서 네. 이제 지원 나온 팀도. 이야.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이거. 그 데뷔 바디가 만든 아마 레키 노트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뭐 이게 무슨 암호 이걸 텐데 네. 좀 아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 L, R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네로 뭐 점프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게 웨인벨이 이제 저한테 주고 간 선물이 있어요. 자기가 입던 슈트를 늘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 F2에서 와. 잠시만 이거 해주시면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거 가끔 제가 이거 입고 이제 인제 서킷 가서 타임 트랙데이 이런 데도 나가고. 아 진짜요? 아 있네. 여기 써 있네요. 네, 네. 이걸 실물로 볼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다른 데서 어디서도 보겠어요, 예, 와주셔가지고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얼얼합니다 지금 아직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쳐야지. 이게 옛날 때는 스포일러가 없었는데 내가 딱 나오자마자 차를 샀으니까 그때는 뭐 월급 받으면 싹 다 차에 다 갖다 바를 때야. 그때 검정색 티브론을 처음에 출고했거든. 차가 피스톤 그런 거 와프트 이런 게 나왔다. 항상 거북이 발려고 이런 거 클러치 압력판 그
빨리 출발할 거라고. 알고 보면 돌 때. 그때 출발은 문제잖아요. 스타트 할 때는. 송판 크러치.